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유발 하라리. 2021년 코로나19가 종식됐다. 세계 기준으로 하루에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던 확진자는 두 달 만에 1,000명 단위로 급감했다. WHO는 공식적으로 팬데믹이 종결됐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몇몇 생태학자들은 승리에 취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인류는 이미 자연과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것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위한 길을 닦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백신 개발 속도보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 더 빨라지는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7년 WHO는 역사상 네 번째 팬데믹을 선언하게 된다. 바이러스의 이름은 녹스-27. 녹스-27은 인플루엔자보다 강력한 전염성과 코로나19보다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순식간에 세계 각국을 점령해 나갔고 의학계에선 이번 바이러스가 풍토병처럼 사라지지 않고 인류 곁에 자리 잡는 엔데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젠 확진자가 0이 되는 순간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류의 과욕처럼 보였다. 2028년 대한민국. 녹스-27은 1년 사이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지만 한국은 1일 확진자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유일한 안전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 비밀은 바로 물리적 세계와 완전히 동일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다. 이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면 현실과 똑같은 도시가 가상 공간에 만들어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시간으로 가상의 도시에 반영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미래의 일들을 예측해 대응도 가능하다. 이 쌍둥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정밀한 공간 정보가 필요했다. LX와 전주시가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했던 전주 스마트 시티는 성공적이었고 정부는 이에 맞춰 전국의 모든 공간 정보를 디지털 트윈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테라라고 명명하였고 시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가는 출근길에 A씨는 오후에 있을 미팅 장소에 감염 위험 등급부터 확인했다. 1단계라는 메시지와 함께 필요한 방역 지침이 전달됐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정도로 간단한 개인 방역만 해도 된다는 것에 A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미팅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는 사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화면에 알람이 울렸다. 출근 경로에 위험 등급 3단계 지역이 발생했으니 경로를 재탐색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됐다. 유턴을 하는 차 안 백미러로 쇼핑센터 입구 쪽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감염 위험 등급은 가상 도시에서의 수천, 수백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해졌다. 마스크를 벗는 게 가능한 곳부터 접근이 불가한 곳까지 공간마다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 지침도 달라졌고 필요한 수준의 방역만 실천하면 되니 시민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이 등급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졌다. 가상 도시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0에 수렴하게 된 것이다. 회사에 도착한 A씨는 거래처에서 발생한 녹스-27 확진자가 퇴사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동료에게 전해들었다. 확진자가 된다는 건 이후에 병을 치유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다. 절대 소수인 확진자들이 동선 공개 등을 통해 신상이 드러나는 경우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혐오의 낙인이 찍혔고 그것은 감염병보다 큰 상처를 남겼다. 녹스-27이 만든 감염병의 시대는 혐오의 시대라고 불리게 되었고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 테라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로 했다.